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상담을 신청하시게 됐는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업은 사회복지사고 계속 사회복지사로 15년간 근무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이제 강사의 길을 걷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지금 사회복지와 강사를 좀 별개로 생각하시고 그동안은 나는 사회복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 강사를 좀 더디게 공부는 네. 꾸준히 해왔지만 강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아닌 느낌인데 사실 네. 물론 일은 달라요. 하지만 강사님이 15년 동안 그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청소년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던 그 업무가 지금 앞으로 강의를 하실 때에 팔로 개척할 때 완전히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좋은 기틀이 돼야 되는 걸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강사님이 가고자 하는 청소년들 대상 교육 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그동안 강사님은 1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들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강사님의 완전 좋은 재료, 강사님만의 재료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별개 업무가 다르고 별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 이제 내가 15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이 데이터, 공부했던 이런 것들, 일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거를 강의로 좀 집중을 해오시는 단계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강사님 그럼 무슨 강의 하고 싶으세요? 어떤 대상 강의 하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저는요 그냥 뭐 사회복지사에 15년 했지만 저는 그냥 뭐 고객응대 이런 교육하고 싶고요 정리정돈 교육하고 싶고요 완전 생판 다른 주제의 강의를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말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행히 또 그리고 강사님의 그런 적성과 강의를 하고 싶은 그 분야도 기존에 하셨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강사님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15년의 경력을 이제 강의의 좋은 소스와 재료로 활용을 하실 준비와 마음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강의 스킬과 강사의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단계. 그게 강사님이 지금 하셔야 될 방법들인 것 같고 사실 주력 강의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강사님 주력으로 하시는 강의가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요 그냥 다 해요. MBTI도 하고요. 뭐 TCI도 하고요. 뭐 장애인 인식 개선 법정 공부 교육 할 줄 아는 거 다 했어요. 그냥 저한테 맡겨만 주세요. 라고 하는 강사와 저는 제 주력 강의는 딱 이거입니다. 하면서 아주 심플하지만 깊이 있게 저는 이 강의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A와 B 강사가 있으면 그 주력 강의를 더 잘 어필하고 있는 강사는 B 강사일 거예요. 두 번째 강사. 네.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것저것 다 해볼 줄 아는 강사도 좋을 수 있지만 크게 넓게 봤을 때는 내 주력이 강의 컨텐츠가 좀 좁아져야 돼요. 근데 제가 강사님이라면 강사님은 지금 현재 청소년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소년이라는 큰 코어를 가지고 여기서 뻗어나갈 수 있는 건 너무 많잖아요, 강사님. 네. 청소년 진로 특강도 되고요, 뭐 적성도 되고, 성격 유형도 되고,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강사님이 말했던 불필요한 거는 좀 제외를 좀 과감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그냥 들어오면 땡큐이니까 그냥 다 해요 라고 하잖아요. 네네. 보통은 강사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저도 프리랜서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강의가 뭔지 아세요? 법정 업무 교육이었어요. 아 그쵸 그게 네 법정 업무 교육이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요가 많아요. 사람들이 필요는 해요. 듣고는 쉽진 않아도 들어야 되니까 그럼 저도 사람들이 그게 필요로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법정 업무 교육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한 달에 막 법정 업무 교육만으로 막 700만 원 막 거는 거야, 강의. 그럼 내가 놓칠 수가 또 없잖아, 그 강의를. 이 나의 밥벌이가 되는 수준에. 그거를 놓치지 못하니까 몇 년을 잡고 있더라고. 근데 좀 과감하게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 법정 업무 교육을 하는 시간이 계속 줄고
나머지 그 시간을 제가 하고 싶은 분야, 지금은 제가 강사들을 양성하거나 강사님들의 클래스를 만들어 드리거나 또는 강사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조 교육 이제 안 해요. 안 하는데 아직도 저의 오랜 고객사들은 해달라고 연락 오죠. 그러면 이제 저희 파트너 강사님들에게 드리죠. 과감하게. 네. 예전에는 그래 이렇게 고맙게 연락을 또 했는데 내가 또 가야지. 그래. 이거 내가 매년 하는 거니까 뭐 준비할 것도 많지도 않고 나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가야지 라고 했지만 이제 좀 그거를 좀 내려놓게 됐어요. 그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붙들고 있고요. 결국은 나는 법정업무교육 강사로 평생 강의할 게 아닌데 계속 제가 못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는 평생 법정업무교육으로 막 열심히 뭐 할 거야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밥벌이 수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확실히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강사님이 지금은 좀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카테고리에 관련된 강의 쪽으로 더 많이 준비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경험을 쌓으시다 보면 일단은 메인은 주력 강의가 청소년 관련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되면 점점 이제 평생 교육으로 이제 나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나의 그 탄탄한 기둥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강사님이 뭘 뻗어나가든 결국은 중장년층 교육이 들어와도 강의를 안 하게 될 수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점점 강사님에겐 청소년 강의만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걸 알리게 되고 강사님은 이쪽 강의만 하게 되니까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강사들은 저도 그랬고 여기도 한번 해보고 여기도 한번 해보고 쪼금쪼금쪼금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발을 조금씩 담가 놓는 정도? 그러면 강사도 깊이가 없어지고요. 듣는 사람도 매년 똑같은 것 같고 그런 약간 느낌이 좀 한계가 들려요. 스스로도. 저도 그랬어요. 저는 법정업무교육 진짜 재밌게 잘할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너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법정업무교육 듣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강사님 법정업무교육 너무 재밌고 잘 하시는 것 같다. 내년에도 또 할게요. 그러면 고민돼요. 내년에? 내년에 할 게 난 없는데. 법정업무교육 그 강의 컨텐츠가 사실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사실 들어가야 될 의무적인 내용인데 그래 내년에도 준비하면 또 내년에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에 한계가 들어요. 공부할 마음도 많이 없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분야에서 막 진짜 깊이 있게 전문가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 제 지인 강사님 중에서도 그것만 해요. 법정업무교육만 아주 전문가예요. 뭔가 사례가 막 점점점 풍부해지고 본인도 그 분야의 공부를 계속하고 불러주는 기관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냥 법정 의무 교육하면 그 강사예요. 근데 보통 이제 잡탕이 되죠. 초반에는.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순간 강사님의 잡탕이 아니라 어떤 특정 어떤 맛집이 될 겁니다. 그게 저는 강사님이 좀 청소년 쪽이 되면 좀 더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들어보셨어요. 좀 고민됐던 부분인데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이런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런 조언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냥 들어오는 거 우선 강의한 짝이 바쁘고 그거를 다시 또 리마인드 시키는 데 사실 바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저를 판단하게 한 다음에 청소년 교육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자신 있게 깊이 있게 하는 게 훨씬 맞다는 생각을 지금 딱 했어요. 닭살 돋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너무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의 강사들도 너무 똑같은 고민을 해요. 근데 막 또 언제 또 이걸 또 준비해야 돼? 새로?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이걸 준비하는데 지칠 거예요. 제가 막. 맞아요. 어제는 프레젠테이션 교육인데 내일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막 완전 다른 분야인 거야 막 그러다 보면 저 스스로도 약간 강사로서의 뭔가 내가 무슨 강사지? 이런 생각도 들고 누가 강사님 주력 강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답이 막 민망한 거 뭐지? 내 강의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강의를 진짜 내가 당당하게 내 입으로 저는 이런 강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조금 뭔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구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돈을 좀 덜 벌 수 있어도